할렐루야. 예,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경고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 우리 시대형성은 부활절을 좀 일찍 맞았습니다. 일찍 맞았어. 그간에 있는 고난을 빨리 끝내고 이제 수많은 고난을 통과했으니까 빨리 끝내고 이제 부활을 맞이해서 더 좋은 나날을 하려고 한 줄 좀 앞당겼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이 부활이 되게 하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고난은 끝나고 모든 절망은 끝나고 모든 실패는 끝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공만이 예수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될지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될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에 타고 들어가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넣어 주시옵소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불러서 지금 현재 타고 들어갑니다. 예. 오늘 저는요, 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있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니까 살펴보니까 안식일이 지남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지난다는 것,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 여러분 안식일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 안식일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을 기반으로 생겨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라는 것 가운데 굉장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완성하기까지 6일 동안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쉼 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 가운데 우리가 쉬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그러고 난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모든 수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늘 영광 가운데 쉬게 될 것입니다. 그것까지 우리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창조의 안식일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다시 제정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가 예수님께 이제 향품을 바르려고 사다 놓았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했는데 곧바로 가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안식일은 뭡니까?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율법 가운데 사람들은 이 안식 가운데 안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무덤 가운데 들어가 계신 거예요. 무덤 가운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 안식고 첫날, 이제 새로운 날, 구약에는 모든 것들을 마치시고 이제 안식고 첫날, 새로운 날, 하나님의 사랑의 날,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기 위해서 무덤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 가운데 그들이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사다가 계피와 모략과 유황과 같은 그러한
장품을 사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따가 안식 후 그리고 무덤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예, 뭐냐면은 이 향품을 사다놨다는 것입니다. 예, 향품을 사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찾아가는 예, 그러한 것들. 구약의 율법 가운데 예, 있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예,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그 다음에 인간을 향한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2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적절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시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바로 주 하나님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순종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 있는 내 몸과 같이 나 자신을 주어서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주 하나님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그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 하나님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첫째고 크게 되는 계명인데 두 번째 계명도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남편분들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시죠?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아내는 뭐냐면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정말로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잘 사랑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은 바로 내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을 떠난 다른 사람들이 내 이웃이 아니라 먼저 내 가족이 내 이웃인 거예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번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영의 상태에 따라서 내 이웃을 아무리 사랑하려 해도 어둠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꾸 가요. 예, 도망갑니다. 예. 근데 영이 맞는 분들은 자꾸 착착착 붙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과 철석 붙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과 철석 붙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꾸 멀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철석 붙어가지고 주님의 정말 가까운 이웃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주 하나님은 내 목숨같이 사랑한 순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한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주신 그러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주 하나님은 내 목숨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은 가운데 향품을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여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대단한 여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예, 이게 뭐냐면 향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향품을 준비했는데 왜 그래요? 몸에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주변에다 놓고 그래서 예, 죽음의 냄새를 없애고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향품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뭐냐면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기롭게 하는 자, 그리스도의 죽음이 정말 향기가 나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도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향기를 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있는 죽음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뭡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성령께서 지금 기름을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니까 기름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 몸이 막 샥 풀려요 자꾸.
할렐루야. 그런 영적 현상이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고 그 영적 현상을 느끼게 될지어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순종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머물고 후퇴하게 됩니다.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이 안 되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법도 봐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걸 보여주세요. 왜? 하나를 받았으니까 또 다른 걸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상을 차려놓으면은 우리가 밥을 떠먹지 않습니까? 밥이 들어가는데 반찬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 먹었으니까 또 먹고 그래서 배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또 다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축복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어떻게 내 안에 순종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는 그 사랑이 더욱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의 지경을 넓혀라. 너의 지경을 어떻게 넓힙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있는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나팔수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향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향품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 있는 죽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고 그분의 부활을 전파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세 명의 여인이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무덤 앞에는 돌물이 아주 돌이 굴려져 있는데 돌이 아주 큽니다. 여인 세 명이 그 돌을 굴리기에는 이거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기는 가는데 저 있는 무덤에 돌을 누가 굴려주는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 힘이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가 선언해야 돼.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대신 일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있는 여인들이 걱정하고 갑니다. 그러면 가봤더니 어떻게 돼요? 돌문이 꽉꽉 닫혀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근심이 있고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근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한 근심은 내 있는 뼈로 마르게 하고 내 있는 모든 심령을 상하게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치욕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가는 그 가운데 보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르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에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단 말입니다. 내가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항상 내 자신을 볼 때 마음 만족한 거 있어요?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우리 주님은 돌보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근심은 뭐냐면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뭔가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큰 돌문이 있습니까? 그 돌문 내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고 나의 근심을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가운데 그 근심은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 안에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항상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항상 그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했어.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민은 이미 돌문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전사가 듣고 옳거니 이 앞에 가보니까 이 하나님의 있는 일꾼이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돌문이 있어. 그러니까 천군 전사가 가서 얼렁한 돌문을 치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하늘의 천사도 와서 돕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가운데 결국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나는 죽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면 거기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부활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동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죽을 거냐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9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보라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은 자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오늘 예수 믿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죽음 가운데 달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달려가는 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내 어머니와 내 딸이나 내 아버지나 내 있는 모든 소유물이나 뭐보다 그것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인 가운데 잘못된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신앙을 온전히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희생하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가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그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되면 하나님의 책망이 되게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불화하는 거예요. 세상과 불화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생명이야. 세상이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신앙의 모습 가운데 달려가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되지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자꾸 끌고 가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예? 밀어서 밀기도 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에 있는 무덤 가운데 죽음으로 달려가는 신앙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람들 가다 버려서 화평하려고만 노력하고 내가 그냥 남들에게 무슨 안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렇다고 매번 안 좋은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그 뜻과 도를 따라 가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보면 그 사비구절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억 표시가 돼 있어요. 꺾기 표시가. 거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왔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를 가고 그리고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가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 부활했다고 어이구 그런 그렇지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지금 무덤에 있는 걸 내가 다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제정신이요? 옛날에 귀신 들렸다가 지금 또다시 귀신 들린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 일곱 귀신 들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예수님을 보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먼저 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내가 귀신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썩은 냄새 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가 그 무덤 가운데 먼저 만나느냐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예수님을 먼저 만나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예? 죽고자 하는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만났어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근데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전에 내가 정말 썩은 냄새 나고 옛날에 정말 세상적인 거고 이런 거 다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달려갔더니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예수를 향해 달려갔더니 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어제까지도 그렇고 썩은 냄새 났습니까? 괜찮아요. 오늘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세요. 더 오늘 새롭게 만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먼저 보는 자. 제자들은요 누가 높으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그렇게 했던 게 제자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 그들이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믿음 없음과 완악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 있을 수가 있는 얘기야? 아주 평범한 얘기입니다. 아주 평범한 얘기.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함을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인간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것이 완악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영적인 건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은 육과 뭐냐면은 안 맞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믿음을 동반해야 돼요. 믿음을 동반하지 않으면은 내가 완악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합리적인 거로 맞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은 기적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기적이요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킨다는 게 그게 제정신이냐?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가진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에?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십시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표적 보일 곳은 없고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예, 물고기가 외카가 토해가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요나도 알고 보면 죽었다 살아난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활하실 것이다. 죽었다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다른 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유대인들을 가운데 대제사장이 있는 군병들을 갖다 시키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굳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저 있는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했기 때문에 굳게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그 군병들이 그냥 죽은 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예?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돼요? 막달라 마리아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완악하면 그 다음에 뭐 따라오는 거예요? 꾸짖습니다. 꾸짖음. 예수님이 꾸짖었대. 너희들이 왜 이렇게 완악하고 믿음이 없냐? 하고서 꾸짖은 거예요. 꾸짖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단어에서 꾸짖는다는 이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성도님들 예? 꾸짖음을 당하면 좋아하실 분 있어요? 예? 예수님은 그 있는 제자들을 단호하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꾸짖었어요. 여러분 그 꾸짖음을 받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있는 그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때때로는 나를 꾸짖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든 선생님을 통해서든 뭔가 모르게 나에 있는 그 있는 나를 갖다가 인도하고 있는 멘토를 통해서 때때로 꾸짖을 때가 있어요. 예. 하나님 그러면 멘토가 꾸짖지 말고 하나님이 꾸짖지 그러시냐고. 여러분 하나님께 꾸짖음 받으면 굉장히 대단하게 혼납니다. 예, 엄청나게 혼납니다. 그게 그랬어요. 잠깐 꾸짖을 때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 없는 자들아. 너희가 왜 그렇게 하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 이 마음이 완악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꾸짖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성경 좀 읽으셔야 돼요. 예, 지난주에도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 종일 묵상했습니다. 하루 동안 묵상하고 그리고 또 저녁 새벽에도 또 묵상하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또 묵상하고 오늘 아침에도 또 묵상하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있는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저는 제가 은혜 받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요 은혜가 돼요. 그러면 마음의 완악함이 깨져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미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상고해야 되고 하나님 여기 있는 이 세 명의 여인이 향품을 준비했는데 이 향품을 준비했는데 이 향품은 뭡니까? 시체에 바란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시체인데 예수 그릴 때 죽음을 향기나게 하는 거다. 아,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간에 있는 어떤 죽음이 그냥 이 기본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죽음의 향기를 나게 하는 자. 아, 이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향기 나는 자, 순종과 사랑이다.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졌어.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귀신이 잡으면 거꾸러집니다. 이리 거꾸러지고 저리 거꾸러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품을 치 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팔이 헤어져가지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쓰러진 거.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고칠 수 있겠지. 데려왔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이 아이가 아픈데 제자들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있었겠죠. 예, 뭐 그 외에도 다니 쭉캐니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아이의 병을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무슨 일이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내가 자식을 데리고 왔는데 내 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래서 데려와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그 아이가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즉시로 고쳐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이런 유가 나간다. 뭐냐 이런 귀신 어둠의 색들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내 집안에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시대형성이 기도하는 거 이거 대단히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에 더 박차를 가하고 기도에 더 동참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금식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이유는 바로 그들이 기도의 체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금식의 체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밤낮도록 기도하고 늘 사역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고 나면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니라.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니라.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만들어셨어요. 철야 예배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함께 교제를 나눴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그러니까 성령을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주고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금식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는 뭐냐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얘기하니까는 이 뭐냐면 부모가 뭐랍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나의 믿음을 도와주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달려가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누구에게 요청할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요청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완악함을 도와주옵소서. 나는 완악하단 말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두겠느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붙잡고 말미암아 뭐가 되냐면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셔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그러므로 하면 믿음을 가지고 나감으로 하면 나에는 모든 예, 나를 잡으면 거꾸로 뛰고 파리하게 떨고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쳐내는 그때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에는 모든 중독과 반복적인 죄악과 그다음에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들은 결국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면 결국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결국에서 뭐냐면은 내 몸에 있는 약발이 받는데 무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 성령의 약발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가득 채워지고 가득 채워 타죠. 또 넘어지고 가득 채워 또 결국에서는 하나님으로 세워지기까지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까지 가네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이 뭡니까? 순종과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순종과 사랑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까지 가니까 그 순종과 사랑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고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우리를 모두 사랑하니까 사랑을 가지고 있어.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이에요. 순종과 사랑이. 할렐루야. 오늘 순종과 사랑으로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이제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에서 18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에 있는 그 가운데 그때 달려가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너희가 복음 전파자가 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복음 전파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해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고 예 거기에다 또 물건도 열고 아멘. 여러분 다 모든 환경과 그런 모든 것들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있는 복음 가운데 순종 가운데 그게 있는 것입니다. 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뭐냐면은 예, 귀신이 나가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서 낫고 아멘. 우리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얼마나 많습니까. 맨날 와가지고 뱀을 집어돌리고 귀신이 와가지고 맨날 사단이 와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기도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과 사랑으로 온전하게 부활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